안녕하세요, 김프TV입니다. 이번에도 저기 전설무기 하나 얻었는데요. 이건 하이페리온 사 거고 컨퍼런스 콜 모두에게 연락해라 라는 뭐 숨겨진 특성이 있습니다. 하이페리온 사 무기는 실드가 앞에 있죠. 데미지는 무기 데미지가 증폭됩니다. 아, 실드가 데미지를 받으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탄총입니다. 플러스 20% 산탄도 한번 쏠까? 요거는 산탄 느낌이 그 뭐지? 그 느낌이 아니고 뭐창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찌르는 느낌 막 푹푹푹푹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총 쏘면. 빨아줘야겠어, 볼턴. 점착탄처럼 이렇게 짜릿한 재미는 없습니다. 한판 붙어보자. 이것도 직관적이어서 쓰기 좋네, 이 한판은. 힘이 넘쳐. 또 요거 전설, 네, 전설 바지 꺾고 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우와, 좋네. 이는, 네, 직불 카드죠. 네. 바로 바로. 아이스크림만 준다면 저 녀석을 두 번 죽일 수 있는데. 저길로 가면 볼트가 나올 거야. 직불 카드인데 장고가 충분하네. 걱정하지 마. 장고가 아주 튼튼한 총입니다. 레다는 채찍처럼 붙어. 우리 제대로 불타오르게. 탄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너무 비싸면 좋지 않소. 힘이 느껴진다. 쓰긴 좋네요. 일반 모브한테는 역시. 묘지기. 잔푼 돈쓸 때는 직불 카드. 네. 목돈 쓸 때는 신용카드. 예. 저거는 아 근데 신용카드는 나좀 부담되는데 하여튼 뭐 목돈 쓸일 있으면 적금이죠. 예. 적금 들어놔야죠. 이 총은 이제 정착인데 적금 같은 느낌. 졸음 몸 나오면 이제 배드에서 나오면 이렇게 딱 적금 총으로 달아붙습니다. 이렇게 빵 한 번에. 예. 요런 재미죠. 적금 총. 요런 잡목들은 그냥 힘이 이렇게 넘쳐 흐른다. 전설 무기인데. 이미 널 잊어버렸어. 아 좋다. 아 이거 좋네. 기분 최고야. 방패 같은 걸로 계속 밀어붙이는 느낌이에요, 이 산탄은. 툭! 혈관을 타고 흐르는 힘! 툭툭툭 하면서. 역시 드론 쉴드가 최! 그럼 산탄 총인데 조준해서 써야지 이게. 쉴드가. 아, 탄이. 에너지 만빵이야. 아, 도탄이 그래? 되나? 연습이 되겠는데? 아 도탄은 아니고. 근데 산탄을 조준해서 써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나요? 도탄 되는 느낌도 나고. 근데 전설이라 그런가 이게 이제 50레벨 얻은 전설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써보니까 약하진 않습니다. 빨리 나갑니다. 또 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서 근데 이거 뭐지? 다음 중간에 한 발씩 보셨나요? 기분 좋은데? 우와. 와 이거 산탄 괜찮다. 근데 거의 쉴드를 쓸 일이 없습니다. 저기 볼턴타. 괜찮네. 아이 좋네요. 전에 해체 아이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
컨퍼런스 콜. 오, 요건 괜찮네. 이거 저 타이린 말고 저 트로이. 트로이 이제 보스 잡으니까 떨어졌거든요. 어, 아마 근데 뭐 투기장이나 이런 데 가도 다 나올 것 같습니다. 딴 모양이야. 저 역장의 전력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.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.